고기보다 더 좋은 고기를 만들다. 신세계푸드가 대체육 브랜드 베러비트를 론칭했습니다. 지난 4월 신세계푸드는 영국의 대체육 브랜드 퀀을 활용해 만든 노치킨 너겟을 노브랜드 버거에서 판매해오며 대체육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를 론칭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러미트는 평소에 고기를 자주 즐기는 소비자에게 고기 본연의 풍미와 식감은 똑같이 제공하면서 콜레스테롤과 동물성 지방, 항생제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식물성 대체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가축 사육 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소와 동물 복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미닝아웃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세계푸드는 베러미트의 첫 제품으로 한국인의 섭취량이 가장 높은 육류인 돼지고기 대체육을 선택했는데요. 특히 돼지 가공육 중에서도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많이 사용되는 햄인 콜드컷을 첫 제품으로 소개하며 대체육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대체육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소재 연구에 매진해온 신세계푸드는 고기 본연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원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초와 곤약 성분으로 햄 특유의 탄력감을 살렸고 식물 당백과 식물 유지로 조직감 및 풍미를 구현하였으며 비트와 파프리카에서 추출한 색소를 이용하여 햄 고유의 색을 구현하였습니다. 비투비용으로 먼저 출시되는 베러미트의 콜드컷 햄은 오는 29일부터 스타벅스 샌드위치의 재료로 활용되며 고객과의 첫 만남을 가집니다. 앞으로 베러미트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인데요. 고객들의 더 건강한 삶,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베러미트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